제공하여 도정 관련 보도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사 관심 소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적시에 기획 제작하여 주요 도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기 GTV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는 22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인터넷 언론 매체에 최적화된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뉴스 소비층의 트렌드에 맞는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온라인에 최적화된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배포하여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간과 소통을 토대로 한 경기 북부 도정 홍보 강화입니다. 경기 북부 도민 관심사와 주요 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회의 경기 북부에 초점을 맞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규제 개혁, 균형 발전 등 경기 북부 중점 사업에 대해 다양한 언론 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북부 발전의 비전을 견인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입니다. 알기 쉬운 내용의 다양한 보도자료 아이템을 적시에 배포하여 언론 인용률을 높이고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도정 소식이 도민들께 빠르게 전달되어 도민 삶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민생 관련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언론 보도 모니터링 분석으로 보도 객관성 제고 및 정책 개선입니다. 부정확 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담당 실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도정 이슈에 대한 정기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정책의 올바른 홍보 방향 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정책 메시지 전달입니다. 도정 철학, 핵심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생, 기회, 안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도정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여 도정 철학이 실국 주요 정책에 반영되고 신규 정책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의회 소통 협치를 통한 도정 홍보 효과 제고입니다. 도와 도의회가 협업하여 정책 홍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경기 GTV의 의정 활동 홍보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98개소 홍보 모니터, 도의회 홍보 영상 송출도 계속 추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모든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시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변인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의회와 협업하여 개선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변인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유철호 정책 홍보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홍보 담당관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정 위원